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눈송이처럼 날리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스피스 병동에 근무하고 있는 정여정 간호사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중에 이제 호스피스가 어땠는지 설문조사 갈 거예요. 호스피스 발전 위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어머니 성함하고 사인만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는 호스피스 코디네이터 간호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환자분 입원하시면 입원 안내, 가족들 상담, 그리고 임종기 때 임종 상담, 임종 준비 등을 돕고 병동의 전체적인 서비스를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학제 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운원할 수 있는 팀회의를 주관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어려운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아버님께서 앞으로 어느 정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혹시 들으셨나요? 4개월. 항암치료 이율리스 살려고 했어요. 네. 코가 없다 하더라고. 그때 4개월이라고 얘기 들으셨어요? 처음에 들었어요, 처음에. 네. 호스피스 병동은 급성기 병동의 의사로부터 호스피스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의사가 환자 상태를 확인해서 말기 환자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말기 암 환자만 입원이 가능하십니다. 저쪽에 린넨실에 옷이랑 이불이랑 이런 거 있으니까 쓰셔도 되고. 어머니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네, 한번 잘 지내봐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님 많이 아프신데 이렇게 잘 지내줘서 감사해요, 아버님. 아니, 아무 때는 힘들어요.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날마다 어머님한테. 여보, 사랑해. 사랑해, 아버님. 해야죠. 사랑해. 고마워. 정말로 사랑해. 고마워. 당신밖에 없어. 당신밖에 없어. 어머니 낱말 내주셔야죠, 아버님한테. 그래요. 건강 되찾아갖고 우리 행복하게 살지. 고맙습니다. 난 그게 바람이야, 제일. 환자분들이 임종하시고 가족분들이 찾아와서 정말 편안하게, 정말 존엄하게 잘 지내다 갔다라고 인사 오실 때면 많이 보람도 느껴지고 그 환자를 통해서 내가 배운 게 많기 때문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좋아하는 노래 부르기 시간입니다. 같이 불러도 보고 옛날 추억 회상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가수원길 이 곡이 아카시아 꽃도 있고 네, 이런 게 있네요, 가사에. 그러면은 이 노래 같이 불러보면서 어렸을 때 추억도 한번 생각해보고 내 인생에서 가장 반짝반짝하고 소중했던 때를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응급실이나 내과, 외과 등 다양한 병동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일반 환자분들이 임종하실 때 존엄하지 못하게 임종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 치료로 공사를 호스피스 병동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호스피스는 되게 어둡고 죽음이 임박한 환자분들이 입원하실 줄 알았는데 막상 호스피스 공사를 나가보니 굉장히 환자나 가족들이 밝고 하루하루 소중하고 의미 있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와서 현재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호스피스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벚꽃이 예쁘네요. 어떻게 주말 사이에 이렇게 잘 필 수가 있지? 아, 진짜 우리 환자분들도 보여주면 너무 좋겠다. 우리 병동에 이거 한 그루 있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환자분들 임종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저와 정이 좀 들었던 라포가 형성됐던 이런 환자분들이 가실 때는 아무래도 슬픈 감정이 있고 그럴 때 좀 지치기도 합니다. 그 저번에는 회문산을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 한번 불에 탄 거예요, 산이. 그래서 이렇게 나무 중간에 그을음이 좀 있었는데도 그래도 살아있는 산들,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주말이나 휴일에는 가까운 산이나 들로 나가서 등산을 합니다. 등산을 하게 되면 새소리, 물소리, 귀도 황홀하고 그리고 눈도 예쁜 꽃도 보고 푸릇푸릇한 나무, 예쁜 경치를 보면서 마음이 풀어지고 힘든 생각이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부대찌개로 할까요? 네. 부대찌개 3인? 부대찌개 3인? 저희 부대찌개 3인 주세요. 네. 환자분들이 먹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음식은 밥, 김치, 찌개와 같이 먹는 집밥을 그리워합니다. 저도 집밥을 좋아해서 밥과 김치, 계란, 김과 같이 먹는 이 집밥 같은 이 식당을 좋아합니다. 같이 먹게 되면 마치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 같고 마음 따뜻한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환자가 두 명이 나와가지고 생각보다 좀 힘든 월요일이었어. 바빴죠. 애쓰셨어요. 병원과 가까워서 입사해서부터 동료들과 함께 자주 찾는 식당입니다. 매년 11월 11일 개업일이 되면 호스피스 환우들을 위해서 20여 년째 후원을 해주고 있는 마음 따뜻한 식당입니다. 선물과 같은 곳입니다. 호스피스를 알지 못했다면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다 보면 삶과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하는 환자들을 보면 내게 주어진 하루가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많이 배우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한 우리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은 힐링이고 공감이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 시간입니다. 여정아, 경연아, 지희야,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제가 누군지 궁금한가요? 저는 바로 모든 운전자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바로 안 알려주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우리 모든 운전자분과 보행자분의 안전을 위해 1년 365일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곳이랍니다. 제가 어떤 캠페인인지 알려드릴 건데 따라오세요. 손 들고. 1954년 교통안전을 위해 이곳이 생긴 때부터 아니지 자동차가 생겨난 그 옛날부터 운전자에게는 꼭 지켜야 할 약속이 있거든요. 도로 위의 약속들 지금 만나봅니다. 이곳은 교통안전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하는 곳인데요. 안녕, 나는 호둥이. 여기는 나의 고향, 나의 직장인 도로교통공단이야. 차 세우러 가야지. 뭐라고요? 잠깐. 이건 뭐 호둥이가 돼도 먹고 살기 힘든 건 마찬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 호둥이가 아니라 힘드네요. 안 알려주지. 호둥이는 바로 저, 여러분의 지포터였습니다. 자, 이 보자마자 호둥이를 마구 부려먹으려 했던 도로 안전을 위한 캠페인을 알리고 소통하고 있는 이분. 도로교통공단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조사, 교통안전 교육, 운전면허증 관리, 기타 등등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통안전 지수가 무려 4위를 기록한 정말 안전한 이 도시에서 대체 무슨 일을 또 시키시려고? 할 게 많습니다. 일단 네. 가시죠. 가요? 네.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안전 수준을 평가한 지수가 바로 교통안전지수인데요. 원주는 9위에서 4위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요새 굉장히 다양한 이동수단이 많이 있죠. 예, 뭐 급하고 바쁠 때는 또 이렇게 전동 킥보드, 영어로는 Personal Mobility. 아, Let's go! 갑니다! 어, 호둥이 왜요? 헬멧! 아, 그래. 역시 나의 안전을 생각하는 건 호둥이 너밖에 없구나. 호둥이 고마워. 아, 이거 지금 하트한 거죠? 맞아요. 헬멧은 필수.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호둥아, 오늘 또 이렇게 벚꽃이 팍 피고 날씨도 좋으니까 같이 드라이브 한번 가자. 파! 뒤에! 일로 와! 어? 아? 어? 아,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사거리로 가자고? 아, 둘이서 타면 안 된다고? 아, 그렇구나. 전동 킥보드는 한 대에 한 명만 탑승할 수 있고요.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흔들리는 벚꽃이 오, 예. 어, 예. 여기 이제 자전거 도로가 끝났기 때문에요. 네네. 더 타시려면은 저 앞에 도로 쪽으로 나가셔서 타주셔야 됩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맡은 차장님이 도로로 나와주셨네요. 그럼 만약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반 차도의 오른쪽 끝으로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뭐 방향이나 이런 거는 뭐 그냥 나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아니요, 차량이랑 같은 방향으로 달리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이게 또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가면 안 되고 우리 차량과 또 같은 방향으로. 횡단보도에서는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서 걸어서 이동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운전자의 우회전 규칙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7월에 이어 1월에도 잇따라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많았는데요. 적응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우회전할 때는 무조건 멈추는 게 이제 기본으로 좀 몸에 이제 인식이 좀 된 것 같고요. 네네. 너무 좋은 법 개정이라서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일반 도보 하실 때 분들이 네. 좀 안정이 좀 좋아지지 않나, 안전성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고 전방 신호가 녹색인 경우는 보행자가 없을 때 정지 없이 서행하여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건너시는 분이 없으면 차가 그냥 우회전을 하면 되는데 뭐 지금은 안 된다, 된다 이런 걸로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맞습니다. 네.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일 때 우회전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좌우만 확인해서 보행자가 없다면 네. 지나가셔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횡단보도 주변에 있는 보행자가 건널지 안 건널지 헷갈리는 상황도 꽤 있죠. 그래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소통을 위한 캠페인이 있는데요.
횡단보도 손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치 캠페인? 네. 손치 캠페인 어떤 캠페인입니까? 보행자가 네. 확실하게 본인이 걷는다는 것을 네. 운전자에 알리기 위해서 간단한 손짓과 운전자의 눈 마주침으로 네. 그 본인이 걷는다는 걸 확실하게 알리는 게 횡단보도 손치 캠페인입니다. 꼭 그렇게 약간 느끼한 눈빛으로 봐야 하나요? 그러면 조금 더 잘 서주시지 않을까? 손짓 한번 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 작은 행동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데 실험 결과 운전자의 반사적인 일시정지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손짓으로 네. 이렇게 해주시니까 네. 정확하게 건너고 있는 모습이 더 눈에 들어왔어요. 아. 네, 그래서 더 서야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이 손짓을 또 보셨구나. 네. 네. 저의 이런 어떤 뭐랄까요? 이런 다정한 눈빛은 보지 못했나요? 아, 못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종 사고가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알아볼 차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행과 또 이렇게 길을 건널 수 있는지 좀 안내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자동차 운전자분들은 네. 어린이 보호구역 앞에 있는 횡단보도가 보이면 네. 일시정지를 하였다가 좌측 우측에서 오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서서히 서행을 해야 됩니다. 그 속도는 시속 30k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일시정지라는 게 사실은 애매하거든요. 15km 아 사람 안 건넘 네. 감 이래도 됩니까? 아닙니다. 일시정지는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 보행자 역시도 차가 멈출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말고 정지한 것을 확인한 후에 정확히 의사를 표현하면서 건너는 것이 중요한데요. 조금 더 멈춰주세요. 바쁘신 건 알겠지만 확실하게 멈췄다가 가주셔야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그렇고 저 뒤에 많은 우리 차란하는 새싹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호동이와 같이 원주시 여러 도로를 돌아 다녀봤는데 과연 진짜 정체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호동이 아는 사람 궁금해요. 헬멧도 챙겨주고 교통 규칙도 알려주고 도로 위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린 호동아, 과연 너의 정체는? 자, 우리 선생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우리 호둥님 안에 이렇게 또 여성분이 계셨군요. 실례지만 혹시 결혼하셨나요?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서도 교통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개발하는 중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공단에서는 신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트럭이나 버스 같은 차량들이 앞에 있으면 신호등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 저희가 뭐 적색 신호인지 녹색 신호인지 그리고 또 좌회전 등급까지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운전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소통을 이끄는 손짓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우선 멈춤도 모두 교통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노력이겠죠? 더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한 이러한 다양한 변화들이 도로 위 모두의 행복을 위한 약속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도로라는 한 공간을 같이 이용하는 이용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조금 더 배려하고 양보하고 존중하는 교통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호둥이도 앞으로 열심히 활동 부탁드릴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았다둥 해야죠. 알았다둥. 네, 오늘 과연 어떤 분이 오실까 굉장히 지금 설레거든요. 두근 두근 두근. 누구지? 잠시만. 이 누구지라는 누구지? 음성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잠시만요. 설마, 설마, 설마. 오 마이 갓! 나비가님! 뭐 누구긴 누구야? 안녕하세요. 내가 지금 스리랑카에서 들어왔던 저기 담미가입니다. 저기 내가 한국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저기 24년 됐습니다. 24년 동안 저기 이게 서부산에서 살았거든. 제대로 저기 서부산 저기 소개해줄게. 가서 내가 첫 번째로 저기 소개해주는 데가 네. 미술관이다. 오, 그래서 미술관이. 그렇지.
저기 살아있는 식물이 때문에 진짜 이게 지금 마음에 편해진다. 일반적인 미술관이랑 좀 다르게 확실히 식물들이 쫙 뒤덮고 있으니까 뭔가 모르게 평안하면서 또 독특하기도 하고 그렇지. 안쪽이 좀 궁금해지는 그런 미술관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백로가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다 폐플라스틱으로 만들어놨대요. 버려진 폐플라스틱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다니까. 그러니까 내부에도 전시가 있고 외부도 쉬는 공간에도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울숙도가 말이야, 저기 새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저기 다소 맞게끔 만들어놨네. 그러니까요.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린다. 원래 여기가 저기 설계가 묻었던 곳이거든.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이쁜 저기 공원으로 바뀌는 거야. 와 아니 근데 진짜 확 바뀌었네. 내가 울숙도 왔던 김에 좋은 프로그램 저기 예약했다. 진짜요? 역시 센스 있다. 네, 얼숙도 에코센터에서 운영하는 얼숙도 갈대길 걷기 프로그램입니다. 평소에는 갈 수 없었던 곳을 우리 해슬사를 동반해서 갈 수 있는 완충지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볼게요. 이렇게 매끈매끈한 게 무럭새예요. 근데 갈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이렇게 싸고 있죠. 이렇게. 그 줄기만 봐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여기 보면 누군가의 발자국이 보여요. 고라니. 그렇죠. 여기 바로 고라니의 발자국입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아마 오래되지 않은 거 처음에 고라니 화면은 잡히지 않았는데 방금 고라니가 지나왔거든요. 아니 고라니인데 내가 호랑이 호랑이라고 하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도망가려고. 우리는 고라니가 뭔지 아는데 호랑이인 줄 알고. 아 여기가 지금 호랑이들 살고 있구나. 하얀 꽃들은 다 냉이에요. 냉이 향 좋죠? 하얀 꽃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지. 이게 뭘까요? 이거? 이름이 두 글자입니다. 냄비. 냄비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뭐합니까? 이걸 보고 냄비라고 하시는데 땡! 냉이! 냉이! 아이랑 같이 프로그램 참여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평상시에 못 보던 것들도 많이 볼 수 있었고 사실 제가 알아야 아이한테 가르쳐주는데 사실 저도 오늘 처음 듣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너무 유익했던 것 같아요. 소은이가 아까 고라니 똥이 제일 재밌었대. 그거 얘기해도 돼. 고라니 똥이 제일 재밌었어요? 네. 어떻게 생겼어요 고라니 똥? 동그랗게. 동그랗게. 울숙도 어때? 볼 거 많지? 그러니까요. 약간 딱 문이 열리자마자 비밀의 문이 쫙 펼쳐지는 것처럼 여기 도심인데 바로 안에 자연이잖아요. 그렇지. 그게 너무 신기한데? 게다가 지금 저 아까 저 독수리 맞춘 것도 너무 신기하고 체험하기 진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산이란 말이야. 저기 해수욕장 많거든요. 그래도 저기 거중내에서 저기 손도 해수욕장 진짜 저게 매력이 좋아. 대한민국에 최초로 생긴 해수욕장이 바로 이 손도 해수욕장이거든요. 그렇지. 네, 저도 케이블카 타고 싶다. 진짜? 네, 옛날에 추억의 케이블카인데. 그럼 가자, 그러면 저기 바로 가자. 진짜로? 진짜지. 뭐 거짓말 안 하나?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케이블카 기다려. 와 옛날에 케이블카랑도 차원이 다르네. 봐봐, 저 밑에 잘 보인다. 여러분 대박 말도 아니지. 어머 무서워. 대박이네요. 여기 진짜 360도 파노라마 샷으로 싹 다 보이면서 중간에 바다로 쫙 가로지르다 보니까 진짜 요트를 타거나 배를 탄 것과는 완전 느낌이 달라요. 그쵸?
아,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뭐 그냥 놀러 오잖아요. 놀러 오면 이런 거 좋아하지. 이거 안 깨지는 게예요? 어 벌써? 와 아주 아깝다. 좋아 좋아. 바람이 너무러서 담비가씨 어딨어요? 여기다 전도에 있는 또 다른 섭이다. 구름다리가? 그렇지. 그렇죠. 이게 꽤나 엄청 길거든요. 다리가 이까지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바다 그렇지. 중앙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와. 외국인들 있잖아요. 네. 외국인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This place, what do you think? You? Oh, this place is amazing. Yeah, so this is a beautiful place, and that you can see the ocean, so everything is amazing. We came with our family and friends, and we really recommend it. Wow. Yeah, I love it. Yeah, come to visit Busan. Yeah, thank you. Thank you, everybody. 아침에 전시도 보고 을숙도 걷다가 바다라는 작품까지 보고 이렇게 다들 봤잖아요. 여기 왜 왔어요? 예쁜 저기 풍경 보여주려고 왔거든. 좋지? 아, 예쁜 풍경. 와, 아, 이분. 맞아요. 아니 근데 다대포 해수욕장이 우유니 사막 같다 해가지고 이제 정말 유명하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우리만 보잖아요, 한국인들만. 그렇지. 진짜 이 월드엑스포가 부산에 유치가 돼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진짜 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쵸? 그렇지, 그렇지. 평생 이 동네 살고 뭐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도 그 궁숙에서도 내가 저게 뭐 부산에 산다고 평생 산다고 생각 없었어. 살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4년째 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꽤나 오랫동안 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40년, 50년 더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부산 피플. 네. 네. 오늘 단미가 씨가 짜준 코스는 진짜 100점 만점 중에 100점인 관광 코스였다. 솔직히 저도 부산에 살잖아요. 그렇지. 근데 부산에 살면서 케이블카에서 바라보는 바다, 다대포에서 바라보는 이 일몰을 보는데 부산에 살고 있는데도 또 부산에 살고 싶다. Welcome to the Busan. 2030 World Expo in Busan. Fighting! Fighting. Earth 반대편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나라 에티오피아. 커피 종주국답게 에티오피아에선 커피를 끓이는 모습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는데요. 이런 에티오피아의 전통 커피를 가까운 강원도에서도 마실 수 있다는 사실. 커피콩을 볶는 방식부터 전통 방식으로 마시는 그들의 문화까지. 강원도 화천에서 진짜 에티오피아 커피를 만나봅니다. 화천군 하남면 사마리에 위치한 한적한 산골마을. 이곳에 최근 특별한 카페가 문을 열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이국적인 소품이 한가득. 주인장이 에티오피아 현지에 살면서 하나둘 모아온 소중한 소장품들이라고 합니다. 모두 에티오피아 작가의 작품이죠. 알고 보니 주인장 부부는 에티오피아 교민이라는데요. 저 28년 됐어요. 28년? 네. 저도 한 10년 정도요. 그 10년 정도 살고 한 2년은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예. 12년. 12년 정도. 예. 에티오피아에는 한국 마을이 있습니다. 70여 년 전 우리를 위해 싸워준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이 사는 곳입니다. Everybody, veterans, all grand child is here. 하옥선 씨는 이곳에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그 6,037명의 참전용사분들이 지금 75명 남으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90에서 100세 정도 되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살아계시는 한은 그분들을 돌보겠다는 어떤 그런 나만의 약속 이런 게 있어서 뭐 왔다 갔다는 하지만 그분들이 오래 사시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화천이 고향인 남편 오태일 씨는 아내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한국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에티오피아의 원두를 사흘에 한 번씩 직접 로스팅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손이 많이 가죠. 기계다 넣고 한 번에 뭐 5kg, 7kg 하면 되는데 이거는 몇백 그램씩 해야 되니까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게 잘 볶아진 원두는 화천의 맑은 산공기 속에서 껍질을 날리며 식혀줍니다. 오태일 사장님표 에티오피아 커피 맛은 어떨까요? 아프리카 커피들은 보면은 그 지대가 높은 데서 또 온 일교차가 많은 데서 이 생산되는 커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커피 맛이 좀 과일이 일교차 많은 데서 좋은 맛을 내듯이 커피도 그런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예가체프의 전형적인 맛이 있어서 산미와 향미가 잘 어우러져 있어요. 그때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고향집에라도 온 듯 반가워하는 에티오피아 소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의 후손인 로렌은 현재 후원회의 장학금을 받으며 서울의 한 대학에서 유학 중입니다. 모처럼 찾아온 로렌을 위해 하옥선 씨가 맛있는 집밥을 차려주는데요. 한국식 집밥? 아니죠. 현지 식재료를 공수해야 만드는 진짜 에티오피아식 집밥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선 전통 발효빵 인제라에 여러 가지 소스를 곁들여 먹습니다. 우리는 간을 이렇게 보지, 그지? 짭짤해요. 잘 됐어요? 맛있어요? 잘했어. 소스는 이거고요. 인제라를 찍고 먹는 거예요. 그 에티오피아도 이거 콩을 좋아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고기보다는 그 콩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짜잔! 에티오피아의 전통 집밥인 인제라 정식 완성이요. 당근, 고추, 양파 등 다양한 채소와 소스를 인제라에 싸 먹으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수저 없이 손으로 먹어야 한다는 거. 다른 아프리카보다 전통 음식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식민지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네만의 음식이 고유하게 다 살아있어요. 로렌을 위한 또 하나의 특식. 닭고기를 넣어 만든 매콤한 소스 도로왓도 곁들입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겠네요. 좋아하는 그 명절 때 먹는 음식 이거라서 그 닭고기를 만드는 음식이라서 저는 아마 제일 좋아하는 거는 닭고기.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에티오피아에선 양고기와 함께 닭고기가 많이 쓰인다는 사실. 푸짐하게 차렸으니 어서 식사해 볼까요? 참, 손으로 식사하는 만큼 식전 손 씻기는 에티오피아 국룰이랍니다. 아낙네들이 방앗간에 가서 직접 갈아갖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발효를 한 3일 정도 발효를 시켜서 그래서 여기 보면 구멍이 뽕뽕뽕뽕 나와 있죠. 술빵처럼. 이게 3일 정도 발효를 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먹으면 신맛이 굉장히 강한 맛이 나요. 어때요? 고향 맛이 나나요? 맛있어?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 네. 로렌처럼 한국에서 유학 중인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의 후손들은 이렇게 종종 화천에 놀러와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달랜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화천은 제2의 고향인 셈이죠. 그 유교 때 그 한 17살 때 오시고 그때는 제 할아버지는 나이가 정말 그
그 어린 분이셨고 그 그때 그 머리에 그 총을 맞아서 그 일본에도 가고 그 거기에 수술 받고 우리 다시 에티오피아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구르샤? 구르샤, 네. 마치 한국인들이 삼겹살 쌈을 싸서 먹여주듯 서로에게 인제라를 먹여주는 두 사람. 사실 이건 에티오피아의 식사 문화라는데요. 구르샤 그러면 세 번을 받아 먹어줘야 돼요. 네. 왜냐면 그 자기네 어떤 그런 사랑, 애정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왜냐면 조금이라도 그 주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정이 정말 살아있어요. 촬영만 하지 말고 한번 드셔봐요. 카메라 감독님도 구르샤 어떤가요? 이것도 입맛. 에티오피아 가셔야겠네요. 식사 후 숯불을 피우는 로렌과 하옥선 씨. 에티오피아 전통 커피 세레모니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숯불과 더불어 먼저 자욱하게 향을 피워줍니다. 향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볶으면서 그 커피 향으로 또 가득 차게 만들어주고 나쁜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쫓아낸대요. 경기를 통해서. 그리고 숯불 위에서 커피콩을 볶기 시작합니다. 에티오피아의 커피 세리머니는 숯불을 피우고 생두를 볶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아주 길고 극진한 대접을 의미합니다. 내리는 커피가 아니고 끓이는 커피로 만들기 때문에 커피 전통 방식에 따라서 아주 다크하게 볶아요. 이렇게 빨리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로스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에 오랫동안 이게 볶아주는 거예요. 에티오피아는 뭐든지 천천히 천천히예요. 빠른 빨리 빨리 하면 왜 빨리 해? 그지? 네. 아, 진짜 그래요? 네, 맞아요. 까맣게 볶은 커피콩은 절구로 곱게 빻은 뒤 전통 주전자인 제베나에 넣고 끓입니다. 걸러서 내리는 커피가 아니라 끓이는 커피인 거죠. 이거를 왜 이렇게 따라 넣냐면요. 조금 이렇게 따라 놓고, 왜냐면 이게 지금 끓으면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조금씩 조금씩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색깔을 보는 거예요. 아, 커피를 더 넣어야 될까? 그만 넣어야 될까? 근데 지금 아주 색깔이 잘 났어요. 색깔이 아주 잘 나서 커피는 더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에티오피아의 커피, 일명 분나는 총 3잔을 마셔야 한다는 전통 예법이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다도처럼 에티오피아의 문화를 함께 즐기는 커피 세레모니. 맛은 어떤가요? 아까 되게 탄 듯이 했는데도 정작 먹었을 때는 쓴맛이 없고 되게 고소한 맛이 되게 극대화되어 있어가지고 한 잔을 마실 때는 우리들의 우정을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두 잔째는 우리 부족, 우리의 가족 모두를 위한 그런 평화. 하나님의 축복, 세 번째 잔. 그래서 세 번째 잔까지 마셔야 그 자리를 뜰 수 있어요. 늘 에티오피아에서 생산된 원두로 커피를 마시지만 정작 에티오피아의 전통 커피에 대해선 잘 모르셨죠? 두 나라의 끈끈한 우애를 이어가는 화천의 특별한 카페. 에티오피아의 커피 세레모니를 즐기며 지구 반대편 형제의 나라를 만나보세요. 세상에 많고 많은 취미 중 하나에 올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과는 다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나만의 인생 재미를 찾은 오늘의 주인공. 그 누구도 못 말리는 열정으로 남다른 취미에 빠져 살고 있는 그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찾아간 곳은 충북 충주시 금가면. 아직 기지개도 채 켜지 않은 이른 아침인데요. 조용하다 못해 고요하기까지 한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손님들 일어나시기 전에 이제 화장실이나 개수대 공동시설물을 좀 깨끗하게 치워줘야 돼서. 아, 그럼 제가 좋은 캠핑장이 있다고 찾아왔는데 여기가 네. 맞나요? 여기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캠퍼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캠핑장입니다. 아, 캠핑장 주인장이셨군요. 캠핑장 운영이라는 게 참 번거로운 일이 많습니다. 시시때때로 청소는 물론이고 넓은 캠핑장 곳곳을 다 관리해야 하죠. 대표님,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진상 손님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캠핑을 하시는데 사이트 내에서 막 담배를 피거나 뭐 가래침을 뱉거나 아주 곤욕스럽습니다. 캠핑장 내 금연은 필수! 분리수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은 봉투를 주로 쓰시는 분들이 엉망이에요. 다 넣고 막 그렇게 하시니까 분리수거 좀 똑바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리수거는 기본 중에 기본!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에티켓 시간이 밤 10시거든요. 밤 10시 넘어서까지도 막 소란을 피우고 그래서 아주 그런 것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픕니다. 에티켓은 필수라고요. 캠핑 하시는 분들에게 네.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아, 캠핑은 이 자유로운 공간에 자연을 만끽하려고 가족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와서 소중한 추억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제 바람은 그리고 저희 캠핑장에 오셔갖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은데 어라 왜 수상해 보이는 거죠? 대표님. 네. 아, 지금 어디 가세요 급하게? 제가 이제 청소 끝나거나 제 이제 해야 될 일을 다 끝내고 나면 매일 들리는 제 놀이터가 있어요. 놀이터요? 네. 아, 이제 좀 쉬시나 봐요. 하고 따라가 보니 여기는 집도 사무실도 아닐 것 같은데요. 여기가 제 놀이터입니다. 네, 바로 이곳은 이상훈 대표의 놀이터입니다. 밀리터리 수집품을 모아놓은 공간인데요. 이 모든 게 지난 15년 동안 모은 밀리터리 용품이라고 하네요. 여기 네. 판매장인가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제가 이제 수년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모아왔던 여기 안에 있는 것만 한 100여 가지 종류가 되고요. 한 4천 가지 아이템이 또 제 창고에도 따로 준비가 돼 있어요. 4천 가지요? 네. 세상에, 이게 다 밀리터리 용품이라뇨. 대표님에게 이 공간은 은행의 사인돈보다 더 귀한 15년치의 꿈을 모아놓은 보물창고입니다. 열정 하나만큼은 인정입니다. 대표님, 네. 되게 뭐가 많은데 맨 처음 수집하셨던 게 뭔지 궁금해지네요. 아, 저의 첫 수집이요? 네. 이쪽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비박 캠핑할 때 처음으로 가졌던 버너예요. 아니, 이거는 어떻게 수집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아, 이거를 갖기 위해서는 엄청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게 연도가 1920년 물건이에요. 그래서 되게 새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 이거를 완벽 복원을 하는 친구한테 구입을 하게 됐죠. 100년 전에 쓰던 버너라니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귀한 물건이긴 하네요. 덕분에 눈 호강했습니다. 제가 비박 다닐 때 요거 하나 가방에 넣어서 네, 커피도 끓여 먹고 그래서 여지까지 그냥 가지고만 있고 되게 아끼는 물건 중에 하나예요. 제 소장품이죠. 첫 이제 밀리터리 캠핑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얻었던 이 친구죠. 캠핑장을 찾는 이들에게 이곳은 동경의 공간이 되는데요. 군필은 군필이 알아보겠죠. 밀리터리 감성에 빠진 손님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기 바쁩니다. 몇 개 더 좀 더 구경하고 싶어요. 그럼 몇 개 더 보여드려 볼까요? 네. 이쪽으로 가시죠. 세상 특별한 걸 또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예요? 아, 이거는 독일군 발전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비상시에 전력이 나갔다든지 그럴 때 이제 암흑화가 돼버리잖아요. 이제 그때 전구를 킬 용도로 이 발전기를 이렇게 구했어요. 이상훈 대표 아주 신이 났습니다. 탑건에 나왔던 그 비행 조종사의 파이로스의 하이버예요. 아, 실제 그거예요? 네. 이거는 구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셨나요?
되게 어려우죠. 한 400 정도? 그 정도 되는 난로랑 물물 교환을 했는데 한 번도 써본 일은 없어요. 제 머리에 안 맞더라고요. 아하, 수줍으로 만족하셔야겠죠? 관리하는 만큼 더 오래 볼 수 있잖아요. 오늘도 먼지 털고 광내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밀리터리가 왜 이렇게 좋으세요? 진한 향기가 있죠. 그리고 쉽게 구하지 못하고 접하지 못한다는 또 그런 또 단점도 있긴 하지만 이걸 또 얻었을 때 그 또 쾌감이나 희열은 또 장난 아니죠. 향이 난다고 하셨는데 네. 냄새 맡아보시고 어떤 향이 나시는지 좀. 글쎄, 오래된 먼지 냄새? 아니면 뭐 사람의 향기? 지금 거기서 무슨 냄새가 나시나요? 그냥 오일 냄새밖에 안 나는데. 밀리터리 수집가가 밀리터리를 즐기는 방법. 단순하게 수집하는 것 이상으로 온몸으로 느끼는 재미가 있다는데요. 입고 쓰고 들고 그리고 타면 됩니다. 이렇게 계시니까 네.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최근에 상영됐던 탑건 매버릭에 네, 톰이 타고 나왔던 바이크고 이렇게 또 연출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그 전에 지인한테 이제 이미지샷 촬영도 몇 번 했고 네, 그래서 짝퉁 탑건이 된 거죠. 어머나, 탐크루즈가 울고 가겠어요. 이게 바로 아시아 탑건이죠. 갖고 싶은 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P51이라고 단발기인데 그걸 갖는 게 제 꿈이에요. 밀리터리를 어느 정도로 좋아하세요? 집에서 쫓겨날 정도로는 좋아했었죠. 사모님은 별말 안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다 포기한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어떠세요? 예전에는 장난 아니었죠. 뭐만 사갖고 오면 왜 남이 버린 거 같은 걸 주워 갖고 오냐고 맨날 혼났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5년 동안 쌓아온 밀리터리 사랑으로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상훈 대표. 자연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삶이 참 멋집니다. 이런 더 많은 물건들, 다양한 종류별로 아이템들을 수집을 더 노력을 해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박물관을 해서 어린 아이들이나 지금 제 나이 또래 친구나 선배님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시를 해서 박물관을 하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인생 뭐 있나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즐기면 그게 성공한 삶이겠죠. 밀리터리에 푹 빠져 사는 주인공처럼 여러분도 취미 하나에 열정을 다해보세요.